동산 1234.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은 송도 센트럴 공원입니다. 삼둥이 촬영 장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송도로 가을 소풍 떠나보실까요? 인천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680구에 들어서는 저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총 규모 886세대의 지상 지하 2층, 지상 36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총 세대수의 72% 정도가 중소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송도 국제도시 중에서도 워터프론트 호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쪽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호수 조망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서해 바다 그리고 인천 대교 조망까지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아울러 송도의 야경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설계로 드레스룸을 넓혔네요. 네. 보시다시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동일한 면적 대비 드레스룸이 넓게 나왔네요. 네. 보시다시피 의류도 이렇게 많이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불 또한 이렇게 수납을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보시면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구조가 특이해서 여기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학습 공간 강화형 평면으로 침실하고 공부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집중도를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안이 굉장히 밝은데요? 네, 보시다시피 자녀방 두 개와 거실, 안방이 포베이 구조로 해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감과 환풍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맞통풍으로 부엌이랑 거실이 창문이 다 나와 있어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구조예요.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공간이 있네요. 네네. 맘스 테이블로 주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한 곳으로 가계부 작성이나 인터넷 검색 시 활용도가 굉장히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실 안쪽에 부부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네, 알파룸으로 부부만의 침실 안쪽에 부부만의 공간으로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는데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실 옆에 넓은 공간이 있네요. 네네. 유상 옵션 품목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을 하시면 가족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공간이 생각보다 크네요. 네. 부부 서재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녀들 공부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워터프론트 호수와 매우 인접해 있으며 센트럴파크 공원 인근의 상업시설을 이용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인 송도 랜드마크 시티 여기 신설될 예정에 있으며 인접해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통한 인천 도심 및 수도권적으로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네, 랜드마크 시티는 총 580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2만 5천 세대 정도가 이제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이제 국제 도시를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제 업무 시설과 더불어 주거, 산업, 서비스 위주로 이제 개발될 계획입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단지로 현대건설의 에너지 하이 세이브 시스템이 적용돼 국내 최초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등급 1++ 인증 예정의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조성이 됩니다. 네,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환경을 고려해 콘크리트 강도 향상, 피복 두께 강화, 실리콘 페인트 적용, 바람 대비 구조 강화 등의 공법을 적용해 해풍과 염분에 강한 안전한 단지로 조성이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 입구역에 마련되며 오는 10월 23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날씨 좋은 10월 송도로 놀러 오시고 분양 현장도 꼭 둘러보세요.
동산